퀴즈. 구독해주세요. 안녕하세요, 니키양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물건이 아닌 상대방의 물건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술을 준비해봤어요. 그럼 어떤 마술인지 일단 살펴볼까요? 먼저 제가 스카프를 준비해왔어요. 이 스카프는 앞뒤를 보여드려도 특별하게 이상이 있어요. 무슨 이상이 있냐면 사실은 굉장히 부드러워. 엄청 부드러우고 이뻐. 이렇게 이쁜 마술용 스카프. 이 스카프에다가요 이 동전, 이 동전을 잘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. 어? 또 이거 제가 안 보이게 넣었다고 이거 의심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 보여드릴게요. 여기 잘 있습니다. 의심하지 마세요.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요. 지금부터 이렇게 잘 들어가 있는 이 동전을 아무도 꺼낼 수 없게 절대 탈출하지 못하도록 똘똘똘똘똘똘 말아줄 거예요. 이렇게. 자, 동전이 잘 들어있겠죠? 하지만 제가 신호를 주면 이렇게 앞, 뒤로 잘 들어있던 동전이 조금씩 동전이 스카프를 뚫고 어? 뚫린 거 아니냐고요? 전혀요. 동전이 아무 이상 없게 스카프를 뚫고 나오는 탈출 마술. 오늘 이 마술은 여러분들이 특별히 무언가를 준비해가지 않아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마술이라 상당히 효과가 좋은 마술인데요. 먼저 여러분들 이 마술을 배우기 전에 오늘 좋아요 꾹꾹 누르고 와주실 거죠? 지금 감사합니다. 그럼 동전이 스카프를 탈출하는 동전 탈출 마술 지금 바로 배워볼까요? 오늘의 준비물은 정말 간단합니다. 여러분들이 보신 것 그대로예요. 동전, 스카프 및 손수건. 이런 마술용 스카프는 마술 가게에서 사실 수 있어요. 저는 이거 택매직에서 산 스카프를 쓰고 있습니다. 굉장히 부드러워요. 빰. 배워볼까요? 먼저 이 마술은 시작하기 전에 사전에 여러분들이 준비할 게 따로 없습니다. 정말 보이는 그대로 진행하면 돼요. 먼저 상대방한테 동전을 갖고 있으라고 해도 상관없고요. 상대방한테 이 동전에 사인을 해달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. 그 상태에서 먼저 스카프를 보여주는 거죠. 앞뒤에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 동전을 오른손으로 잘 잡은 다음에 가운데에 넣고 그대로 뒤집어요. 그럼 저걸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. 이때 여러분들이 동전을 한번 눌러주고요. 이 스카프로 이 앞 이렇게 동전을 한번 잡아주시면 돼요. 이런 식으로 실제로 잡혀있죠. 실크와 동전 요 틈, 요걸 미리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. 이 동전을 잘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. 그러면 상대방한테 아, 동전이 이 스카프 안에 있다고 몰래 빼돌린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는 분이 계실 텐데 잘 보여드릴게요 하고 이렇게 뒤집어서 보여줍니다. 자, 여기 잘 있죠? 자,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부터가 중요해요. 분명히 우리는 이 한 장을 올렸잖아요. 내릴 때는 이 스카프 모두를 다 그냥 이렇게 손으로 그냥 내려버리면 돼요. 이 마술의 비밀이죠. 실크 안에, 이 손수건 안에 동전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동전은 이미 나와있다는 거.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. 실제로 뒤에는 동전이 이미 나와있다는 거. 상상도 못했죠? 이렇습니다, 여러분들. 상대방이 상상도 할 수 없을 타이밍에 이 마술이 들어갔다는 거죠. 사람들은 정말 동전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손수건을 걷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동전을 빼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확인을 시켜준 거죠. 그래서 상대방한테 이 안에 동전이 이미 사라져 있을 것 같냐라는 질문을 하고 상대방이 어, 그런 것 같다라는 대답을 유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아, 사라진 것 같다고요? 확인시켜 드릴게요. 인심 쓰는 것처럼 상대방에게 한 번 더 동전이 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처럼 해야 된다는 거죠.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그냥 이 실크를
내리기만 하면 돼요. 실제로는요, 제가 지금 앉아있어서 그런데 서서 임하수를 진행할 때는요 이 손으로 내려줄 필요도 없어요. 그냥 이 상태에서 이렇게만 내리면 끝! 그럼 동전이 이미 나와있어. 이제 이 상태에서 스카프 실크를 그대로 잡아서요 돌돌돌돌돌돌 근데 이거를 그냥 엄지로만 잡고 돌리면 야! 이렇게 동전이 삐져나올 수가 있어요. 그렇게 만들고 이때 약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스카프를 잡아주고 얍, 얍, 얍 이렇게 돌려도 돼요. 또는 이 상태로 여러분들이 상대방이 잘 돌돌돌돌돌 직접 말 수 있게 해보셔도 괜찮아요. 오히려 이게 더 괜찮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 말아서 이 동전이 나올 수 없는 틈을 만들어준 다음에 자 이렇게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손가락으로 가려주면요 앞, 뒤를 보여줘도 정말 동전이 이 스카프 안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.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연기라는 겁니다. 조심히 조심히 꺼내는 거죠. 이렇게 이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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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서 조심히 조금 조금 조금씩 이 스카프를 정말 당겨내시면 돼요. 그러면 이때 조금 동전이 나옵니다. 이때 사람들이 굉장히 놀랄 거예요. 그때 여러분들은 그 순간 이야! 하고 다 뽑아내지 마시고요. 잠깐만요! 하면서 집중하게 한 다음에 조심히 이야! 꺼내고요. 상대방이 동전보다 이 스카프에 구멍이 뚫린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할 거예요. 그때 여러분들은 짜잔! 이런 식으로 스카프에도 구멍이 뚫려있지 않다는 걸 확인시켜주고 상대방한테 자 확인해보세요 하고 동전과 스카프를 둘 다 건네주시면 이 마술은 끝! 이 마술은 동전이 클수록 좀 더 눈에 보이는 게 크니까 더 신기하다는 거. 하지만 동전이 커지면 난이도가 조금씩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더 하셔야 돼요. 이 마술을 할 때 제일 신기할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준비한 스카프로 할 때보다 상대방한테 손수건을 빌려서 하는 게 훨씬 더 신기하다는 점. 물론 동전도요. 여러분 제가 항상 영상 끝날 때마다 댓글을 써달라고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하는데 생각보다 댓글이 많이 달리지 않더라고요. 정말 제가 여러분들의 댓글을 일일이 하나씩 다 보고 있거든요. 악플도요.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면 과연 얼마나 달리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. 니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. 아셨죠? 아직까지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 있는 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요. 오늘의 니키의 추천 영상 빵! 이 두 개도 꽤 재미있을 겁니다.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!